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회복 기대입니다. 제이 콘텐트리가 올라왔는데요. 1분기에도 적자 지속이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 엔데믹 전환에 따라 극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이은 콘텐츠 흥행으로 글로벌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리포트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적자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극장에 대한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국은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을 털어내고 또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좋아질 때가 됐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는 영화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맥악박스를 통해서 극장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업황 자체 어려움이 컸지만 이제 오미크론 정점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행주, 항공주, 유통주, 그다음 카지노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시장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로 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지옥 이런 콘텐츠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거뒀고 다음 달 초에 신규 콘텐츠가 공개가 되고요. 카지노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도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 OTT 시장을 보면 매년 26%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성장세가 약간 꺾일 건데 그래도 20%대 성장은 이어갈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OTT 시장으로 보면 약 16%대 역시 두 자릿수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OTT 업체로의 이제 수급 유입도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OTT 플랫폼 자체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가져가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값은 OTT 플랫폼 자체보다는 또 OTT 플랫폼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의 몸값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급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가박스를 통한 극장 사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도 했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극장 부분 수익성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OTT가 워낙에 일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리오프닝이 된다고 해도 극장 관객 수가 예전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극장 관객 수가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4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25%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면 이전에 100%까지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50에서 60%까지는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50% 정도만 회복이 돼도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나타나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극장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JTBC 스튜디오, 그러니까 지금은 SLA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콘텐츠 지음이라든지 프로덕션 H 다수의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J콘텐츠 트리에서 이제 신규 드라마라든지 영화들, 예능들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익성 개선에 도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올해에는 반등을 거의 못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극장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 이런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는데 5만 원 초반대에서는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 본다면 5만 2천 원 이하 구간에선 접근 가능하겠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이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까지 전략을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좀 무난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